사람이 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선박 기술을 높이기 위해 경남 창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인 선박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는데요. 이제는 무인 선박이 바다 양식장을 순찰하는 것은 물론 절도 선박을 추적할 만큼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앞바다에서 열린 무인 선박 실증 현장. 레이더와 고화질 카메라, 통신 장비를 장착한 무인 선박이 미더덕 양식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부표를 따라 돌다가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자 접근을 한 뒤 경고 방송을 합니다. 미확인 선박. 본선은 대한민국 해양통찰청에서 무료 운영 출격 규정입니다. 현재 기상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본선을 통해 식별 중에 있으니. 양식 어류를 훔치려고 침입한 선박이 달아나자 무인 선박이 빠른 속도로 뒤쫓습니다. 시속 40km의 속도로 80m의 거리를 유지하며 해경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전달한 뒤 임무를 마칩니다. 양식장의 부표들은 굉장히 작기도 하고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올지 모르는 이러한 선박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회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무인선 분야에서는 좀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인선박 규제 특구로 지정받은 지 3년. 매우 까다로운 기술인 접안 시험도 순조롭고 열 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야간 순찰도 가능해 완전 무인선박 상용화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수많은 실증 과정을 거쳐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수요만 있으면 서해안의 전복 양식장 등에 곧바로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무인 선박에 대한 시설 기준을 지금 정립 중이고요. 그런 법안이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상용화 그리고 조금 뭐 임시허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선박엔 반드시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법규에서 예외인 규제자유 특구와 실증 특례 기간인 내년 말까지 무인 선박 상용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